팀장님, 이거 루머라고 생각을 했던 게 슬슬 뉴스화가 되고 있는 게좀 눈에 띄고 있네요. 뭐가요? 금리나. 금리나요? 네.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그건 또 중앙은행하고 또몇 번씩 한번 대립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작년을 생각을 해보면, 9월 말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계속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이후에 9월 말 이후에 10월 달부터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했죠. 네. 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이 급락을 하자 연준이 1월 4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겨우 뭐 조금 빠졌다고 해서 연준이 콧방귀도 안 뀌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가 발효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그 협상이 장기화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무역 전쟁 자체가 장기화돼 버리면 미국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세 부과가 사실은 중국에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면 관세 발효로 인해서 중국산 제품을 미국이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 얘기가 비용 나올 수밖에 부담은 없는데, 예. 누가 질까요? 미국이죠. 미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왜 중국이 문제일까? 그거는 다른 거죠. 뭐냐면 관세 부과로 인해서 비싸지니까 중국산 제품이. 아, 그렇게 되면 중국산 제품을 안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중국산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중국산 제품이 워낙에 싸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대체재가 확립이 안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피해는 대부분 다 미국 기업들이나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들한테 다가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그래서 지난번에 2천억 달러에 대한 10% 관세 부과 이후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급격하게 위축됐던 부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10%에서 25%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죠. 미국 예.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 이익이 크게 위축됐다가 여기서 반등을 줬던 그 기존에 관세도 없어질 가능성도 봤던 것 그런 것들 같은데요? 때문에 이제 예.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해버리면, 그러면 향후에 자문제나 소비재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의,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은 요원하죠.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건데, 돈의 힘으로 올라가려면 연준의 인하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그래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연초 대비 30% 넘게 급등했던 요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말들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직 확답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30%나 올라와 버리면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너무 빨리 왔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른 데에 비해서 상승이 제한됐죠. 근데 이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뭐냐면, 작년 11월달, 12월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안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예, 미국 증시는 빠졌는데 11월달에 오히려 올랐고, 12월달도 그 배당락을 감안하면 보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덜 올라갔던 요인들은 거기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도, 지난번 금융위기 당시의 PBR, 12개월 포워드 PBR이 0.8배니까 그걸 계산하면 2000포인트거든요. 물론 이제 아, 그래서 2000포인트가 나오는군요. 예. 2000포인트를 하회할 수는 있어요. 하회할 요인은 뭐냐면, 합의가 실패를 하고 관세가 부과되고. 관세가 여기서 부과가 안 되고 협상을 한다고 해도, 올해 연말 정도까지 협상을 계속 진행된다고 해도 2000포인트는 하회할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근데 이거 말고 만약에 관세도 부과하고 서로 싸움을 하면서 이게 장기화돼 버리면, 시장은 예전에 금융위기 때 최저치였던 0.71배까지 빠진다라고 보면 1800포인트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이 2000포인트 정도 초반 정도까지는 버틸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들만 놓고 보면. 근데 최악의 경우라면 1800도 감안해야죠. 감안해야 된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가려고 한다라면 실제적으로 금융 당국들, 중앙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만약에 이게 좀 더 확산이 돼버리면 6월달, 6월 18일, 19일 날 있을 FOMC에서 일정 정도 비둘기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하겠죠.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9월달에 그 자산 매입 축소 조기 종료가 끝나고, 그럼 유동성이 좀 더 늘어나거든요. 거기다가 ECB의 TLTRO 이렇게 돼버리면 유로존과 연준의 그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 하반기에. 그 다음에 인민은행이 지금 최근 들어서 진율 인하를 단행을 했지만 이게 좀 더 확산이 돼버리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들의 변화가 6월달, 7월달 정도까지 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라면 2000포인트 미만으로 빠진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쉽지 않은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2100포인트 미만 지금 현재 수준이죠. 지금 수준에서 좀 더 밀리면 2050포인트 미만으로 빠지면 대체적으로 분할 매수에 본격적으로 가입을 해도 되는데 전제 조건은 있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 6월달 내에 그러니까 G20 정상회담이 6월 28일, 29일인데 네. 그러면 그 전에 뭐 그 전날이나 전전날 만약에 합의가 어느 정도 되면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정상회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날 그러면 보통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진들 협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달 말 아니면 늦어도 다음 달 초반까지는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타결 소식이 나와야 돼요. 잘 되고 있다라고라도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 전까지는 네. 쉽지가 않은 시장.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관망을 하라고 했던 요인들이 이런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5월 달 초반까지 해서 그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 요인들이었던 미국의 이제 자동차 관세 부과 그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계속적으로 출렁거리고 5월 중후반 정도에 그 EU 정치 불확실성까지 해소가 되면 그게 다 소화 과정을 겪기 위해서 시장이 출렁출렁거릴 것이다. 그래서 2100포인트 미만 2100포인트 정도 5월달 정도 하반 찍고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대체적으로 무역 협상에 관련돼서 다 끝났고 그다음에 유로존 리스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반등을 줄 것으로 계속 그래서 5월 말 정도에는 반등을 주면서 네, 6월달까지 네. 올라갈 거다. 그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지금이 지연이 됐네요.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타결이 되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딜레이. 근데 하나 긍정적인 요인은 물론 이제 미국 상무장관이 자동차 관세 부과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하긴 했지만 커들러 국가경제위원장이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자동차 관세를 연장 180일 그래서 10월 말로 네, 그러면 그 이슈만 가지고도 시장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무역 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커들러 국가경제위원장이 우리 괜찮다. 그 다음에 류어 부총리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도 괜찮아. 우리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장기화거든요. 네. 그래서 11시 이후에 위안화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 1,185원까지 올라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 심리는 육실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 자체가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 커들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게 만약에 장기화돼버리면 그 미국 국민 1인당 800불에 비용이 더 증가를 한다라고 분석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800불이라 하면 미국의 그 1인당 그 개인 소비가 700 얼마였거든요. 연말 네네네네. 그게 전체적으로 네네. 연말 쇼핑 시즌 그럼 소비 안 하게 생겼네요. 소비가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뜻은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한 2, 3개월 후에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는 건 당연한 거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거기다가 지금 현재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은행들의 대출 추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용 문제를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지율이 40% 미만까지 떨어져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